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KBS 월드의 두근두근 한국어. 저는 한국어 지킴이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오늘은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한국식 전원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데요. 서울 근교의 한 오리농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만나보시죠. 오작교 형제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개성을 지닌 네 형제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서울 근교의 오작교 농장에는 열혈 엄마와 어리숙한 아빠와 네 명의 형제들이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가족 앞에 백자은이라는 아가씨가 나타나고 오작교 농장의 소유권을 사이에 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네 형제가 결혼을 하면서 대가족을 이루는데요. 사랑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그려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작교 형제들은 오작교 농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오작교는 한국의 전설에 나오는 달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인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에 만들어주는 달인데요. 한국에서는 오작교 하면 사랑하는 연인을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꿈꾸는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볼까요? 두근두근. 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예, 가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자은에게 사랑을 고백한 태희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사람이 심장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고백까지 했으면 최소한 예, 아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은 해줘야지. 아니 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 아저씨 바보예요? 내가 왜 농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요? 아저씨 보고 싶어 나도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가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커피 사달라고 조르고 싶은데 아줌마를 미워해가며 할 수 없으니까 농장을 팔아치우면서 그럴 수 없으니까. 태희와 자은이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인데요. 대답해달라는 태희에게 자은이는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자은이는 태희에게 돌아오고 싶었다라고 말하죠.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농장을 떠나 있었지만 농장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태희를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달려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오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고 싶다인데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앞에 어떤 행동을 넣어서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 앞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넣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 라는 말을 넣고 싶다면 하고 싶다 앞에 먹다를 넣어서 먹고 싶다. 어디에 가다 라는 말을 앞에 넣어서 가고 싶다. 또 잠을 자다 라는 말을 넣어서 자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저씨 바보예요? 내가 왜 농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요? 아저씨 보고 싶어 나도 죽는 줄 알았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가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커피 사달라고 조르고 싶은데 아줌마를 미워해가며 할 수 없으니까. 무언가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싶다 외에도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화면을 다시 볼까요? 아이를 가진 태범과 수영은 아이냐 일이냐를 놓고 고민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요. 맞이 소리였어. 사내가 그러고 비굽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다고 머리 굵고 잘났다고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존중하고 죽여줬더니 뭐? 이런 엄청난 일 저질러놓고 고작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너는 상관이 없어? 아니 아버지는 그럼 제가 당장의 죄책감 때문에 제 남은 긴 인생 내내 불행한 결혼 생활하길 바라세요? 차 팀장 그 뱃속에 아이 모두 불행과 후회의 늪으로 밀어넣길 바라시냐고요. 야 지가 고통의 늪이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든 지가 저지른 일은 지가 책임져야 하는 게 사내고 남자야. 나 가사 일에 치여서 결국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질 거고 그럼 기자로서 팀장으로서 도태될 거야. 태범 씨 내가 진짜 그러길 바래? 아니요. 나도 수영 씨가 일로서도 성공하길 바래요. 그치? 네. 수영 씨의 행복도 나한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니까. 고마워. 이해해줄 줄 알았어. 수영이와 태범이가 원하는 것을 말하죠. 상대와 상황에 따라 말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라다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랄 때 바라다라고 말하는데요. 말할 때는 주로 바라다 앞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사물을 넣어서 무엇무엇을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럼 희망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아버지는 그럼 제가 당장의 죄책감 때문에 제 남은 긴 인생 내내 불행한 결혼 생활하길 바라세요? 차 팀장 그 뱃속에 아이 모두 불행과 후회의 늪으로 밀어넣길 바라시냐고요. 태범 씨 내가 진짜 그러길 바래? 아니요. 나도 수영 씨가 일로서도 성공하길 바래요. 하고싶다. 하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듣고 싶다. 바라다. 바라다. 오작교 형제들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은역의 유희. 철없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지만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어른이 돼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했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그녀가 진행하는 KBS 뮤직뱅크를 찾았는데요. 두근두근 한국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작교 형제들의 자은이 역할을 맡았던 유희입니다. 자은이는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 아이였는데 저 유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국어 공부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한국어 잘하고 싶다!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근두근 한국어 화이팅! 네, 형제의 사랑과 결혼을 그린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을 통해서 희망에 대한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희망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할 때는 무엇이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앞에 보다, 듣다, 가다, 먹다를 넣어서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는 바라다 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성공이나 행복 같은 단어를 붙여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두근두근 한국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